이번에 준비한 거는요, 짧은 머리로 해보려고. 자, 옆에서 보셨을 때 오늘 커트를 이렇게 짧게 치셨어요. 어디까지 짧게 할 수 있는지. 아, 가발로 어디까지 네. 짧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짧은 머리를 해보니까 이게 어울리는 분들이 있고 또 안 어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 어울리면 연구가 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3-4cm가 짧은 길이거든요. 네. 오늘 고객님은 어느 길이까지가 잘랐을 때 예쁘실지, 본머리도 지금 짧게 올려치신 상태여가지고 라인까지 쭉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짧은 머리 도전! 도전! 짠! 고객님 짠! 아, 머리가 이렇게 길죠? 네. 일단 눈썹선까지 한번 잘라서 길이를 맞춰볼게요. 1차 코트입니다. 제가 자두 준비해왔어요. 길이 재가면서 해보려고. 우리가 근데 짧다고 하는 기준은 왜 웃으세요? 진짜 못 봐주겠다 이건. 고객님은 이거라든 저거라든 다 어울려서 좋겠다. 아, 이건 진짜 안 어울리네. 지금은 기니까 안 어울리죠. 난 짧은 머리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몇 차 커트인데 지금 길이 한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내가 보안이 한 7cm? 한번 제가 지금 길이를 재볼게요. 앞머리 기장 기준으로 할게요. 네. 오. 초점이 안 맞는데? 똑똑하신데요? 목소리 굉장히 좋아. 고객님 오늘 내기하자 나랑. 길이 딱 맞추면 밥 사주기 내기하자. 5.2. 디테일하게 소수점까지요. 아, 5.5보다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4.9? 4.9? 실장님은 몇 센치? 나 5cm. 봅시다. 6.5cm야. 6.5? 6.5cm예요. 뭐야? 엄청 많이 자른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자를래. 자, 3차 도전 고객님. 비겼어요. 난 알지 이제. 몇 센치 자르는지. 느낌 오십니까? 아,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자르고 있는데. 계산해보세요. 4cm. 오, 4.5cm예요. 이런 느낌이세요. 한번 봐주세요. 더 자를 거예요. 왜냐면 약간 더 모양이 나게 잘라가지고 다음 폼을 쫙 다 해볼 거예요. 아, 근데 거의 짧은 머리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더 줄까요? 형님 이제 몇 센치? 3.5? 3.5? 아, 근데 신중해지시네. 해볼게요. 오, 4cm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앞이 되게 짧아 보이는데 볼륨감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 4cm예요. 자,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짧은 머리들은요, 제 커트를 굉장히 여러 번 해가면서 자르는. 신중하게. 네네. 좀 전체적인 볼륨을 줄이고요. 헤어 제품 발라서 좀 띄워주면 그게 더 예쁘더라고요. 아, 이렇게 머리 짧게 해가지고 약간 박서주? 아, 저거 박세로이 머리. 네. 이거보다 더 좀 긴 스타일이죠.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송중기 다음에 박서준인데. 뭐 실장님이? 네. 살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송중기랑 박서준이가 탈모가 와야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달라 보이네. 왜요? 착해 보여. 착해 보여요? 응. 짧으면 나빠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이, 어이, 내기 해볼까요? 아, 네네네. 네. 싫어요? 2.8? 2.8? 자, 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3.8cm입니다. 뭐야, 2.8이 아니라 3.8이야? 네, 3.8이에요. 한번 여기 한번 재볼게요. 여기가 2.8 아니야? 네, 맞아요. 요 정도 길이가 아까 몇 센치라고 했죠? 3.8? 네, 3.8cm 정도 되고요. 여기가 한 2.8cm 정도 돼요. 자, 너무 이제 짧아지니까 이게 뜨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더 잘라볼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저는 더 잘라도 좋대. 자, 고객님 요청에 의해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라보겠습니다. 아, 진짜 느낌이 완전 군입대 하는 것 같아. 군입? 군대 다시 가기 싫으시잖아. 왜요? 절대. 야, 가발이라고는 안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왜요? 짧으니까. 아, 너무 짧아서? 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고객님 이제 머리 길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세요. 가까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다운펌을 하고 재보니까 여기가 이제 한 3.8cm에서 4cm 정도 나오면서 3.5cm, 3cm 뒤로 가면서 한 4cm 정도 나오고요. 탑 부분도 지금 한 4에서 4.5cm 정도 이제 좀 균일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기 옆라인도 한 3cm 정도 나오고 아까 박세로이 말하셨던 것보다는 짧아요. 짧아요. 새로운 머리는 이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최대치까지 이 고객님한테 맞춰서 한번 잘라본 거거든요. 짤머리 잘 어울리시는데 나중에 이거 잘 킵해 줄 테니까 여름에는 이제 막 툭툭 털어쓰기 되게 편하거든요. 짧은 머리가. 네. 이거 모량이 되게 적은데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죠. 3-4cm가 이 정도 길입니다. 오케이.